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각도가 살짝 지금, 네, 오케이. 마이크를 내가 너무 뒤로 보내놨어. 그래가지고. 자, 오늘은 조금, 그냥, 편하게 화면 켜놓고, 이제 다음, 지금 제가 올림픽 전까지의 그 교육방송 주제들을 쫙 정해놨잖아요. 그 올림픽의 그 역사 뭐 이런 거를 주제를 쫙그 정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 한몇달 동안은 한몇달 동안 이제 앞으로는 그 이제 예정된 소스들 좀 약간 예정된 소스들이 약간 좀그쫙그 미리 좀 뽑아놓고 아예 미리 좀 뽑고 그리고 이제 좀그이 컨텐츠는 언제쯤 투입하는 게 좋을까 약간 그런 시기를 약간 좀그만그 정해놓는 오늘은 약간 좀 그런 시간으로 방송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냥 지금 제가 뭐 켜놓자마자 사실 채팅창 그 뭐냐 사실 뭐몇분 지나야 뭐 채팅창에 사람들 들어오는데 뭐 혹시 뭐 생각나는 주제 있으시면 네 여기 채팅창에 써주시고 혹시 나중에 제가 이거 유튜브 풀영상으로도 올릴 건데 그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 혹시 제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그 카테고리 그 뭐냐 사심역사하고 지태지리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교육방송 카테고리들이 있거든요. 뭐 수능 해설 방송이라든 수능 역사 문제 해설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그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뭐 해설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특집으로 한게 있어요. 뭐 그런 걸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녹화 강의 말고 교육방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육방송을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약간 이 주제 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자면 팬티의 역사 뭐 이런 거. 그 속옷의 역사 뭐 이런 거도 뭐할 수는 있어요. 의류의 역사 차원에서 할수 있어. 성드림 말고 의류의 역사 차원에서 할수 있어요. 그렇고 그렇고 이제 아니면 뭐 어느 지역을 좀 먼저 다뤄주세요 뭐 그런 거할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태지리지 뭐 이런 거를 하니까 아마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도 아마 지리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다루긴 할것 같아요. 다루긴 할 거예요 저는. 다루긴 할 건데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끊어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 지방자치제 뭐 이런 거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올해 지방선거 있잖아요. 올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생각날 때마다 좀 미리미리 뽑아놓고 그 약간 좀 진행을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스포츠 기자 활동도 하는데 이게 교육방송 준비를 하고 막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사를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사를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부득이하게 이제 좀그좀 시간을 좀 약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좀 약간 시간 조절에 있어서 좀더그 효율적으로 그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구요. 잠깐만. 사실 그래서 생각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올림픽 전까지의 주제들은 뭐 다뤄놨어요.
그 계획을 해놨어요. 일단 2017년 사심 주제들이 뭐 이런 거였어요. 뭐 현충일, 전염병, 전쟁, 다결,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CNN, 뭐 7대 괴기장소, 아니면 군함도 때문에 한 거고요. 이거는 그 커피. 커피의 역사, 뭐 덩케르크, 히틀러, 홀로코스트, 왕들의 고난사, 뭐 역사 속의 이인자들, 그리고 뭐 역사 속 종교, 그리고 남한산성, 그 남한산성과 병자호란 했고요. 그리고 한글의 역사, 그리고 역사 속 비선실세 했고요. 한국 의류 역사 했고요. 그리고 항일의거 투사 이야기 했고, 할로윈데이의 유래, 할로윈의 유래, 그리고 뭐 11월 괴담, 그리고 시험의 역사, 뭐 불치병, 김치의 역사, 대통령 선거의 역사, 뭐 크리스마스의 역사, 아니면 뭐 이제 사건 사고 순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국물 문화 했고요. 지난주에 곡물 문화이고, 내일은 이제 그 성, 역사 속에서의 성, 캐슬, 역사 속의 성, 캐슬, 뭐 이렇게 캐슬, 이 캐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이번 주는 캐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1월 중에 다룰 게 한국의 선비 문화. 그러니까 한국 그다음에 분식 문화. 분식 문화 이때는 아마 라면의 역사도 할것 같아요, 따로. 라면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해볼 것 같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역사. 그다음에 올림픽 역사를 다룰 거예요. 그럴 거고. 그다음에 지리 쪽에서는 뭐 경기 광주, 뭐 나주, 무주, 뭐 백두대간, 호수, 국립공원, 사대강. 그러니까 약간 언젠가부터 백두대간 할 때부터 약간 그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엄청나게. 범위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한번 이제 범위를 좀 좁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이제 그 선비 그거 하는 주에는 문경, 상주, 영주, 안동 요 지역을 쫙 다룰 거예요. 문경, 상주, 영주, 안동 이쪽을 쫙 다룰 거고, 청송은 약간 그런 얘기로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청송은 그 교도소 얘기로 갈 수가 있어요. 청송교도소 그쪽 얘기로 갈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중범죄자들이 우리 거기에 다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쪽은 얘기를 안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묶어서 얘기할 게 횡성, 평창, 강릉 까지만. 횡성, 평창, 강릉 속초까지 할까? 아니면 근데 그쪽은 지역이 유명했던 게 아니라서 그쪽은 약간 좀 묶어서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그쪽은 약간 좀 묶어서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횡성하고 평창, 그래서 그래서 평창은 올림픽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올림픽 노리고 하는 거고요. 하여간 이제 거기까진 다뤘어요. 그 적당한 시기,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 한번 쭉 써볼게요. 약그 이거는 KBO 리그 개막 전주 아니 개막 이전 해가지고, 야구의 기원, 메이저리그 역사, KBO 리그 역사,
야구 상식, 야구의 역사와 상식 해가지고 이건 리뉴얼을 할 거예요. 이건 원래 제가 작년에 그 하나님하고 한번 해봤던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제가 한번 해봤던 건데, 이제 올해 한번 제 유튜브에도 좀 남겨놓기 위해서 한번 좀 리뉴얼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월드컵 이전, 축구의 기원, 그리고 축구의 기원, 그리고 EPL의 역사. 이건 약간 너무 그 커지나? EPL의 역사? 왜냐면 그리고 월드컵 역사, 한국 축구 역사, 월드컵이니까 2018 러시아 월드컵. 역시 월드컵을 앞두고 이런 거를 한 번은 해줘야 돼요. 월드컵 이전에 한 번은 해줄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우선순위 말고 생각난 순위 순서 1, 2, 3. 명절 문화? 잠깐만, 이건 제가 좀 약간 위키 좀 한번 좀 찾아보고 결정할게요. 지금 이 컨텐츠를 제가 도입할지 말지는. 명절? 명절. 아예 그냥 그 명절을 통째로 다뤄볼까요? 근데 문제는 올림픽 다음 주가 명절이에요. 2월에 올림픽 개막하고요. 이제 보름 동안 하잖아요. 2월 8일, 2월 9일, 2월 9일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한 보름 하면 중간이 딱 설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절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든 한 번은 해볼 건데, 어떻게든 한 번은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인기 경기가 있으면 그날은 제가 교육 방송을 준비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명절들, 자, 명절. 흔한 대한민국 명절의 풍경. 어쨌든. 자. 일단,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명절 증후군. 효도 배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 있네. 교육 방송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어지간하면 명절에 굳이 내려가서 속 버리고 오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아이고. 연구라인. 그럼 그거 하죠 뭐 명절 한국의 명절 명절의 종류 한국인에게 명절과 한국인 한국 문화 이거 명절 얘기 갈게요. 저 중간에 저 화장실 갔다 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저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와야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좀 약간 이제 명절 증후군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 명절은 정했어. 명절은 정했고요. 네, 오신 분들도 뭐 하고 싶은 뭐 다뤄보고 싶은 뭐 그런 주제 있으면 뭐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명절과 한국 문화 이런 것까지는 일단은 좀 정했어요. 아, 명절의 종류, 명절과 한국 문화 그리고 이거는 적당하시기는. 설날 이전. 설날 이전에, 한 번은 할 거고요. 그렇고, 또 이제, 다뤄야 될게 또, 사건과 관련된 컨텐츠는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 관련 미스터리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겠죠. 디바 제시카님 따라한다. 아프리카 TV 떠난 사람을 그분 따라한다는 뭐 얘기가 나와 그럴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미스터리하면 사건에 대해서는 약간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거든요. 근데 미스터리 막 그런 거 하면 사실 그런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그 토요 미스테리 그것 때문에 토요일에도 교육 방송을 했잖아요. 지금은 물론 그 김원님도 일요일에 미스테리 하지. 근데 김원님도 일요일에 미스테리를 하기는 해요. 그렇긴 하는데 사실 좀 그래. 그리고 그분 아프리카 떠난 거요? 그분이 유튜브에 남겼어요. 그분이 유튜브에 아프리카 TV, 뭐냐, 방송하면서, 방송 그냥, 그날, 아프리카 TV 떠나게 됐다. 그 인사 영상 그거 그냥, 통으로 올리던데?
그분 유튜브 가서 보시고, 그래서 그분 떠나고, 그, 뭐냐, 그 JBS 소속의 그 뷰티하는 이사벳님 떠나고, 디바 제시카님, 친동생 디바제님 떠나고, 그리고 이제 몇달 뒤에는 사촌 동생인 그 친척 동생인 그 버블디아님도 팝이 계약 끝나고 떠났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팝이 계약 기간 때문에 남아있다 떠난 거고, 그분도 팝이 끝나자마자 떠났죠. 그리고 그 JBS 쪽 크리에이터는 지금 아마 연우님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 TV에 그 바둑 BJ 있잖아요. 그 바둑 선수. 그 연우님은 프로 선수시니까. 그렇고, 뭐 어쨌든, 아니 뭐그그 얘기는 뭐 갑자기 여기서, 그 어쨌든 참고로 내일 요 시간에는, 아니 내일 요 시간보다 조금 빠르겠죠. 그 이따가 밤에는요 그거 할 거예요. 성 역사 속에서 성이 어떻게 변해왔나. 그러니까 어떤 성이냐면요, 캐슬.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섹스 그성 말고요, 그 섹스하는 그성 말고 그 캐슬 얘기할 거예요. BJ들이 점점 떠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전체적으로 이런 그 관련 그 동영상 컨텐츠를 다루는 크리에이터들은 점점 더 많아져요. 점점 더 많아지는데 플랫폼도 다양해지고, 근데 여전히 아프리카 TV에서 새롭게 방송을 시작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 떠나는 사람보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아프리카 TV를 시작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여전히. 떠나는 사람들은 두 가지죠. 이제 좀 유명해진 사람들인데 좀이 플랫폼이 자기하고는 안 맞다 싶어서 떠나는 사람들하고, 두 번째 떠나는 사람은 방송을 꾸준하게 지속할 힘이 없는 거야. 왜냐면 요즘은 하도 이제 BJ들 많아지니까 뜨려면 사실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저도 지난 주말에는 좀 시청자들이 꽤 많기는 했는데, 그 저도 그렇게 방송 한번 켤때 동시 접속이 한 수십 명 되고 그러기까지, 저 그러기까지 이제 자 2년이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걸렸어요. 동시 접속자 수십 명될 때까지. 그때 아마 처음 수십 명 넘어본 게 그때였어요. 그 뭐냐, 창현님하고 이낙장님이 그 경기 광주에서 그 푸파데이 열 때, 그때 사전 방송했을 때 사람 좀 많이 왔었어요. 저도 그러기까지 좀 2년 걸렸고요. 그 동시 접속 수십 명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작년 3년 차일 때, 작년에야 그래도 이제 시청자 좀 많이 오고 그러는 게한 그래도 한 그래도 좀 자주 시청자 수좀 많이 끌어모아 봤죠. 이제 좀 교육방송 쪽으로 그 운영자님 지원도 좀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운영자님들이 이제 제 존재를 아니까 뭐 이제 뭐 스포츠 중계 뭐 이런 거할 때도 그 리스트 위에 좀 많이 좀 올려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제가, 그러니까 좀 테마 컨텐츠,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 방송 이런 거할때 약간 좀그 리스트 위에 좀 노출되고 그래요. 저 오히려 먹방하거나 게임 방송하거나 그럴 때저 리스트 위에 안 올라가요. 왜냐면 일반 그냥 일상 토크 BJ하고 먹방 BJ하고 게임 BJ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교육이나 스포츠 이쪽은 그 교육은 보는 사람도 사실 좀 적고 방송을 한 사람도 적고요. 그리고 스포츠는 보는 사람은 많은데 방송을 하는 BJ가 별로 없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가 그 예전까지는요 TV 수신 카드가 있어야 됐어요. 있든지 아니면 그 아프리카 TV의 그 공식 방송하는 그 방송 그 중립방송 채널들 있잖아요. 그거를 캡처해서 다시 송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좀그 딜레이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그 다이렉트 송출 기능이 생겼어요. TV 수신 카드가 없어도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중계권이 있는 스포츠 경기들하고 아프리카 TV의 공식 방송들은 BJ면 누구나 송출할 수 있어요. 그게 좀 생기고 나서 사실 저도 이제 스포츠 중계를 좀그 컨텐츠 늘린 거지. 저는 스포츠 기자기도 하니까. 그래서 늘린 거지. 그러니까 저는 직업으로도 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방송을 하는 거죠, 그거를. 그냥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방송하는 거고. 모르겠어. 생방송에서 이제 스포츠 관련해서 약간 좀 프리하게 토크하는 시간을 제가 마련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스포츠 일반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 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제 슬슬 또 이제 야구 스프링 캠프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스포츠와 관련해서 일단은 유튜브에 한 10분에서 15분 뭐그 정도 약간 짤막하게 그 테마별로 얘기하는 뭐 그런 컨텐츠를 올릴 생각은 있어요. 녹화로. 근데 그거를 방송에서 하면 이제 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방송 풀영상은. 왜냐면 이게 방송을 하려면요. 방송에서 다루려면 그날 방송 분량이 그 최소 2시간은 돼야 돼요. 아, 네. 제가 농구나 배구 쪽은요. 아는 게 솔직히 좀그 중계 방송을 보면서 좀 뭔가 떠들 만한 거리도 아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그 관심이 있는 스포츠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얘기거리가 있잖아. 사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야구 쪽이 전문이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축구 쪽을 기사를 안쓴 거는 아니에요. 가끔 뭐 대표팀 기사 뭐 이런 걸 써요. 대표팀 기사나 그 해외 축구 가끔은 써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리고 월드컵은 제가 대한민국 국대 경기만 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 웬만한 그 인기 팀들 경기는 다 봐요. 월드컵도 진짜 언제는 건적 있어요. 제가 월드컵 때그 조별리그 3차전은 겹치니까 어쩔 수 없고 진짜 개막 전부터 결승전까지 다본 대회도 있어요. 아마 2002년 월드컵 이후 아마 제가 그 웬만하면 진짜 내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개막 전부터 결승전까지 다 챙기려고 했을 거예요. 격투기 내안 해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모르겠어. 그래도 몇 가지 스포츠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아마 좀 중계권이 있는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방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 이날 밤에 교육방송을 해야 돼. 그런데 근데 교육방송 컨텐츠가 좀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사실 좀큰 걱정은 없이 그냥 스포츠 중계하고 끝나자마자 그 많은 시청자들을 데리고 교육방송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 약간 그거예요. 좀 주제들을 소스들을 좀 미리미리 좀어 이거 한번 언제 한번 다뤄볼까 하고 생각을 미리 좀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뭐 급하게 준비하더라도 좀 약간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쵸 스포츠 방송도 병행을 하고 그러려면 아마 좀 그런 시간 관리적인 문제에서 약간 그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예 그냥 이 시간을 한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하는 거고요. 사실 격투기와 관련된 경우는 제가 그거를 한번 다뤄본 그러니까 그 통으로 다룬 적은 없어요. 그 김득구 선수 그냥 얘기만 했었던 적이 있어. 와, 그걸 녹화해서 수상 하드 공간 남으세요? 하드가 용량이 얼마나 되시길래? 아니 근데 사실 저도 맛만 먹으면 이렇게 방송하면서 그 맨유 경기는 다시 보기가 남거든요. 맨유는 다시 보기가 남는데 KBO 리그하고 근데 그 다른 경기들이 사실 다시 보기가 안 남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막그 하이라이트 막 녹화하고 그래서 모르겠어. 그 최근에 아 DVD로 녹화해요? 그 최근에 그 위드옹님하고 스리링님 그 BJ 부부잖아요. 부부 BJ잖아요. 그 야구 방송 그두 분이 지금 그렇게 뭔가 많이 키우지는 않았는데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여셨더라고요. 그 야구 BJ 부부분이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 스포츠 쪽은 약간 그 중계권 그 동영상 저작권 그런 게 있으니까 진짜 하이라이트 짧게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뭔가 이제 사실 심지어 그 위동님은 팝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약간 그 이제 유튜브 스포츠 크리에이터들이 약간 그런 유튜브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그거 같아요. 몰라, 유튜브에서 물론 중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중계 볼수 있어요. 요즘은 그뭐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 막 이런 거 유튜브로 중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공식 계정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중계권이 있는 채널이니까 그 유튜브로 그 방송을 하는 거겠죠. 뭐 아니면 뭐 네이버 스포츠 이런 데뭐 중계권 주는 거고.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그게 편집이 좀 힘들죠. 그리고 KBO 리그는 제가 이렇게 지금 화면 띄운 것처럼 방송 화면 이렇게 분할한 것처럼 그 캠이 나와도 돼요. 근데 메이저 리그는요, 중계 화면을 가리면 안 돼요. 중계 화면 가리면 안 되고 무조건 마이크도 이닝 중에는 꺼야 돼요. 광고 시간엔 마이크는 켜도 돼요. 광고 시간에는. 광고 시간에는 켜도 되고, 이닝 중에는 마이크 꺼야 돼요. 채팅밖에 못해요. 그렇고, 하여간 약간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스포츠 쪽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물론 그런 채널이 있어요. 슈퍼러브라고, 뭐 축구 관련 뭐 기부 채널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막 유명했던 막 축구 선수들 막 프릭 막슛 성공한 뭐 성공 미션 성공한 뭐 기부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마 거기에 그 감스트님도 나왔었더라고요. 감스트님 축구 BJ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감스트님은 축구 말고 다른 컨텐츠도 하니까 이제 유튜브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TV 운영자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크리에이터 관련 뭐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스포츠 쪽이 BJ가 의외로 없다고. 왜냐면 아무래도 그 중계 화면을 그 캡처를 해서 송출한다는 게 그게 장비가 사실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게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적은 건데 그래서 저 은근히 그 학습 순위하고 스포츠 순위가 약간 그 서로 비슷비슷하거든요. 제 방송 순위 보면 제 방송 그 카테고리 제가 여러 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요 방송 순위가 1위 아니면 2위예요 항상. 학습하고 스포츠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1위 아니면 2위야. 그냥 시청자 수가 조금 많았던 방송이 1위야. 진짜 그 정도예요. 예,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카테고리별 순위가 생기고 나서부터 제 방송 순위가 두 자릿수 순위를 덕분에 찍어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저그 전까지는 먹방에서 세 자리 찍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세 자리 찍어본 것도. 예전까지 통합 순위 할 때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네 자릿수 한그4 4천 몇위까지밖에 못 가봤거든요. 옛날에 통합 순위 할 때는. 근데 이제 아니 나 3천 몇위까지 가봤다. 작년 여름까지 그랬으니까 한 3천 몇위까지는 가봤는데 이제 뭐냐? 그 카테고리별 순위로 바뀌고 나서는 제가 이제 두 자릿수 순위를 지키고 있는 거죠.
학습하고 스포츠 쪽은 꾸준히는 하니까. 사실 모르겠어. 그 교육방송 쪽은 사실 꾸준히 시청자가 좀 많이 오면 한 자릿수는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 쪽으로 꾸준히 계속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유명한 분은 뭐 이제 경력에서는 한나님이고, 아저 평창 동계올림픽이요? 지금 저 그거 고민 중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방송하는 그 BJ 선수 BJ단 그거 모집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걸 하라는 거야. 뭐그 겨울 스포츠 관련 컨텐츠를 방송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 오디션 형식으로 오디션 방송을 한번 해야 돼요. 그 동계 스포츠 방송을 하든지. 근데 이번에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 없잖아요. 그놈의 그 최순실 때문에. 최순실 그년 때문에 지난 겨울부터 그 스케이트장 못 만들었잖아요, 서울광장에. 그것도 있었으면 나 서울광장 가서 방송했지. 응? 서울광장 가서 방송했겠지, 스케이트 타는 방송. 뭐 아니면 내가 돈이나 조금 있었으면, 돈이라도 내가 좀 있었으면 아마 그 하루 정도 스키장 가가지고 그 뭐냐, 근데 이제 방송하려면 좀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아마 그냥 그 초급자 슬로프 되게 그냥 완전히 구석대기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방송 정도는 했겠죠. 한 잠깐 방송하고 껐겠지. 왜냐면 진짜 셀카봉 들고 방송하려면 초급자 슬로프밖에 못 타요. 그 정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초급자 슬로프는 사람이 많아서 충돌 사고가 많잖아요. 코스가 없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방송은 그 정도 하고, 이제 내가 또 타고 싶은 건또 타야 될거 아니야. 나도 응? 나는 진짜 최상급 슬로프 몇개 빼고는 타거든요. 스키로. 그러니까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평창 가서 먹방을 하래요. 평창 가서 먹방을 하래. 거기까지 또 언제 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이제 그거를 한대요. 그 지원을 해준대요. 그거 선발이 되면. 선발되면 지원을 하는 거고, 선발이 안 되면 난 지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제작비까지 지원해준대요. 그러니까 뭐 교통비라든지 뭐 경기장 입장료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준다는 거겠죠. 교통비, 경기장 입장료 뭐 이런 거, 숙박비 뭐 이런 거,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 거겠죠, 아프리카 TV 쪽에서. 근데 그건 선발이 됐을 때 얘기고, 하디슈도 띄워주고. 근데 그 선발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두 자릿수 인원이야. 그러면요, 엔간한 스포츠 BJ들 다 하겠지. 뭐, 응? 감스트님 내가 보기에는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야외 방송 BJ들도 그런 전문 BJ들 다 신청할걸요, 그런 거? 그 윽박님 신청하실 거지. 근데 물론 그런 거는 오히려 베비파비는 지원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그 교육 쪽 PD님하고 이거는 했던 얘긴데, 원래 그런 그 테마 지원은요, 베비파비는,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에서는 빠진대요. 베비하고 파비는 지원 우선순위는 빠진대요. 그러니까 조금 뒤로 밀린대요. 왜냐면 베비하고 파비들은 자체 팬들이 또 많이 봐주고 많이 쏴주잖아.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올드스쿨이요, 베비든 지원이 안 돼요. 응. 올드스쿨은 1비만 신청할 수 있어요. 방송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사실 그거죠. 그 베비하고 파비 중에서 방송 오랫동안 쉬다가 복귀한 사람들은 사실 그럼 약간 이제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게 문제죠. 베비하고 파비들은. 그러니까 사실 그거예요. 베비하고 파비들 중에서도요, 그 원래 그 자격 유지 조건이 한달 동안 몇 시간 이상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방송 횟수도 지켜야 되잖아. 근데 그런 가끔 예외가 있어요. 그 진짜 엄청난 사정이 생겨가지고 방송을
방송을 쉬어야 돼. 뭐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약간 노, 좀 논란거리가 있어서 뭐좀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경우는 운영자하고 약간 얘기가 되면 자격 유지는 해줘요. 그러고 그래서 그 파비들 중에서도 방송 오래 쉬는 사람들 자격 유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군복무 군대 가면 군복무 기간 동안은 자격 유지가 돼요. 사회 분위기요? 많이 얼어붙었지 지금. 아니 근데요 그때 얼어붙은 거 지금 얼어붙은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세상이 이제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서로 그냥 분위기 얼어붙은 거고 그 다음은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사람들이 좀 생각이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좀 예전에 그 얼어붙은 것보다는 좀 나아요. 그러니까 좀 아, 안 보던 쪽을 좀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 진짜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금씩은 보게 된다는 거지. 그런 이제 좀 인식은 좀 생긴 거죠. 지금 시대는 그래요. 사실 아프리카 TV도 약간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뭐냐 최순실 그 사태 터진 그 비슷한 시기에 사실 그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작년 그 뭐냐 그 재작년 가을에 벌써 재작년이야. 그래가지고 그빅 뭐냐 뭐냐 그 메이저 몇 분들 그래서 막 쭈룩 떠났잖아. 그래서 뭐냐 그때 이후 뭐냐 좀뭐 랭킹 시스템 카테고리별로 나뉘고 뭐 방송 송출 프로그램 좀 좋아지고 방송 송출 성능 좀 좋아지고 뭐 많이 챙겨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 뭐냐 별풍선 한잔 처음 100만 원까지 아프리카 TV가 안 갖고 가고 저 아직도 그 100만 원 아직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 BJ들 그 베비 파비들 그 상담 서비스 곳도 생겼어요. 일비는 없어 아직은. 그리고 이제 일비들도 그 별풍선 환전 장벽 그거 많이 낮아졌어요. 베비랑 똑같이 500개예요. 최소한도. 베비랑 똑같아요. 이제 500개면 이제 환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로나민씨 한방 그냥 빵 쏴주시면 된다는 거지. 하여간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 아프리카 TV도 그런 건좀 있어. 내가 아프리카 TV BJ지만 이건 팩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소일고 애완강 고치는 거고 다른 측면은요. 이제 생방송을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이 많이 늘어나서 어쩌면 이게 창작자들이 크리에이터들이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만 찾지는 않는다는 거죠. 생방송 플랫폼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사실 그 영향이 좀 커요. 다만 이제 좀그 계기가 약간 좀안 좋은 사건이었을 뿐이지. 사실 뭐 그런 거고 뭐 어쨌거나 그래서 사실 그래요. 그 인터넷 생방송의 역사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약간 그 논란이 되는 얘기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시사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생방송의 역사면 사실 아프리카 TV가 거의 세계 최초 플랫폼이기는 해요. 거의 세계 최초 플랫폼이긴 한데 유튜브보다도 더 빨리 시작한 거잖아. 물론 유튜브는 아, 올해가 놀기 좋은 해라고? 근데 사실 그래요. 매해마다, 스포츠 빅 이벤트 막 이런 거,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빅 이벤트 막 이런 거다 정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3들은 이런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매년 찾아보면 나와요. 매년 찾아보면 뭐든 나와요. 아. 우선순위 4번. 지방선거 시즌.
지방선거 시즌에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 이거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 지방선거 시즌에 한번 할게요, 이거는. 지방선거 시즌 한그 선거 벽보 나오고 선거 벽보 딱 붙으면 그때 한번 이거 다룰 거야. 벽보 붙으면. 선거 벽보 붙고 그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이건 한번 다룰 거고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그런 플랫 방송들만 좀 많았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 처음 몇 년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송 분야가 좀 다양해지는 시대가 왔잖아요. 뭐 먹방이 생기고 교육방송이 생기고 약간 그렇게 되면서 약간 이제 좀 그런 게좀 조금씩은 줄었죠. 그리고 이제 진짜 방송 카테고리가 좀 많이 다양해진 거는 그때죠. 프로게이머들이 자기가 가진 끼는 이제 게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 방송을 좀 많이 하잖아요, 프로게이머들이. 그런 것도 있었고. 한 2007년, 2008년 한 그쯤부터는 이제 그 방송 분야가 다양해졌죠. 아프리카 TV가. 사실, 지금 이제 법정 구속된 분이긴 한데, 예전에 팝이셨던 분이 있잖아요. 사업하다 망해서 구속되셨지만. 근데, 사실 그분의 그 짤이 좀 많았어요. 그 싸이월드 동영상 뭐 이런 거에. 그래가지고 그분은 거의 스타크래프트를 막 예능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대정령님도 방송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저보다 어린데 대정령님이 저보다 젊어요. 근데 방송 되게 오래 하셨더라 그분. 물론 그분은 이제 얼굴 안 보이고 게임 했으니까. 하여간 뭐 그렇고 뭐 그런 뭐 되게 어쩌면요 그때는 우리가 싸이월드 시대잖아요. 유튜브보다 싸이월드를 많이 봤잖아요. 싸이월드에 있는 동영상들을 많이 봤잖아. 그래가지고 싸이월드를 중심으로 그런 UCC 컨텐츠들이 좀 많아지니까 아마 거기서 그 동영상 중에 그 아프리카 TV를 올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저도 아프리카 TV 계정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제 방송을 한번 좀 해볼까 생각을 했을 때가 원래 처음엔 제가 2012년, 2013년 제가 이제 프리랜서 활동을 좀 시작할 때 그때쯤에 뭔가 좀 해볼까 약간 생각은 했었는데 처음엔 그때는 근데 팟캐스트를 하는구나 그래서 팟캐스트를 이쪽으로 좀 약간 생각을 했어. 진짜 녹음도 몇번 했었어요. 녹음도 몇번 했고 하다가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한번 좋은 걸로 또 바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한번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제가 한번 유튜브에도 올린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올린 적이 있다가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계속 녹음한 걸 올리던 그 팟빵 서비스가 저기 종료가 그 아이블로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아이블로그가 거기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게 아프리카 TV 이제 방송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5년 초반부터 방송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딱 4년 차가 되는 거예요. 미래요? 당장은 암울하진 않을 거예요. 밝으면 더 밝아졌지, 솔직히 더 암울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떠나는 사람들은 다른 플랫폼, 자기가 맞는 플랫폼 찾아서 가는 거고,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이제. 플랫폼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그리고요, 아프리카 TV가 사실, 막 옛날처럼, 막, 이제 뭐, 완전 그 19금 방송 막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아예 성인 방송 전문 채널들이 생겼잖아요. 뭐 저기 뭐 애플 TV라든지 뭐 팝콘 TV라든지 뭐 많잖아. 그뭐 사실 뭐 그런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하다 오히려 아프리카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좀더그 다양한 연령층을 좀 받고 싶어 가지고 아프리카 TV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지금 베비 중에 그 지연님도 원래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하셨던 분이에요. 그랬다가 작년에 아프리카 TV로 왔잖아. 지연님도 그런 것처럼 그 그래서 그냥 플랫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은 거야 이제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막 무작정 뭐 벗지만은 않잖아 이제. 진짜 까놓고 말해서 완전히 뭐다 벗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아프리카 TV도 이제 그 벗는 방송 이런 거요. 나름 그 운영자님들이 그 체크하는 수위가 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게 막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자칫 잘못하다가 그 보지 말아야 될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적은 이제 그런 정도로 위험한 옷은 안 입어요 BJ들도. 어쩌면 이제 요즘은 그 모르겠어서 신입 BJ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는 BJ들은요 오히려 경험 쌓이는 BJ들은 노출 안 해요. 여캠들도요. 여캠분들도 그 뭐냐 오히려 파비분들은 노출을 안 해요. 파비분들은 그 운영자들하고 그 직접적으로 그런 계속 1대1 전담 맨그 전담 운영자가 있는데 파비들은 파비들은 1대1 전담 관리를 막 받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리고 이제 베비들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왜냐면 자기들이 그런 인플루엔서기 때문에 그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자기들도 아는 거지. 왜냐면 각종 뭐 논란 이런 거한 번쯤은 겪어보잖아요. 뭐 응? 위키에 검색어로 등장할 정도의 BJ가 되면 약간 그런 논란에 한 번쯤은 시달리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뭔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는 거야. 요즘은 그리고 그 유튜브 때문에 빨리 퍼지잖아요. 유튜브 때문에 더 빨리 퍼지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험이 있는 BJ들은 좀 진짜 뭔가 특이한 컨텐츠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오히려 자극적으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그 유튜브에서도요 자극적인 것 걸러요. 유튜브도 이제 자극적인 거막 걸러. 막그 너무 걸르다 보니까 제가 막 교육 컨텐츠 막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도 대다수의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음 검토 요청된 뭐 이런 거막 떠요. 물론 이제 제가 제 방송 채널이 약간 이제 그 지식 정보 전달 위주의 채널이라는 걸 이제 구글 쪽에서도 아니까 사실 이제 그 보시 걸어놓은 걸 금방금방 풀어주기는 해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 자체가 그런 무슨 게임을 하더라도 그 약간 어떻게 보면 그 게임 정보 제공이잖아. 게임도 거의 뭐그 공략 스타일로 방송을 하니까 약간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거지. 뭐내 유튜브 채널에 뭐 자극적인 게 없잖아. 그나마 좀 약간 센 거라고 치면 가끔씩 올라가는 뭐술 먹방? 뭐 이런 거? 술 먹방이야 뭐 그럴 수는 있겠지. 왜냐면 술 먹방 정도는 유튜브에서는 굳이 그술 먹방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 동영상을 그걸 필요는 없어요. 술 먹는 거 갖고는. 근데 이제 약간 폭력성이 좀 심하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선정 수위가 좀 있으면 그러면 연령 제한 동영상을 걸어야 돼요. 유튜브도. 근데 게임을 전문적으로 공략하기에는요, 제가 그렇게까지 한 시리즈의 게임을 완전히 파고 있을 정도의 초고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제가 레이밍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딱한 번만 했는데 그거예요. 그 저는 게임을 타임어택으로 하진 않아요. 타임어택으로 하지 않으니까 약간 그 빌드 공략 뭐 이런 거 딱히 없어요. 그런 뭐 레이맨이라든지 뭐 지난주에 했던 그 슈퍼마리오 월드라든지 그런 거는 그냥 저는 어떤 루트로 가면 그 모든 곳을 다 돌아보고 엔딩을 볼수 있다 뭐 그런 정도는 아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건 제가 그 찍는 거죠. 한 번은. 그래서 아마 그 제가 그거까진 좀 그거고 사실 그런 종류의 게임들은 그 게임을 돌리는 사양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PC에서 방송이 되는 거지. 모르겠어. 스타크래프트 1의 그 스토리 보는 거?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는 한번 스토리 보는 방송 정도는 해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스타크래프트 1은 방송에서 그나마 봐줄 만은 할 거예요. 그 리마스터도 약간 그래도 사양이 그렇게 빡세진 않거든. 근데 문제는 그 스타크래프트 스토리를 손을 대면요, 스타크래프트 2도 해야 돼요. 근데 2는 돌려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방송으로 캡처해서 송출하기엔 조금 약간 무리가 있어요. 스타 2는 약간 좀 사양이 높아요. 약간 사양이 그 오버워치하고 사양이 좀 비슷해요. 오버워치, 롤 이런 거하고 사양이 좀 비슷해가지고 그좀 방송에서 송출하거나 캡처를 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 고성능 그래픽으로 그 그래픽 옵션 고성능으로 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픽 완전히 망이네? 뭐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가 돼버려요. 스타트를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노트북 쓸 때, 그러니까 그게 i5 노트북이라 게임을 돌리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그 캡처를 하면 조금 약간 많이 깨지거든요. 그 방송도 간단한 캠방 정도만 되는 거고, 노트북이니까. 그런 것보다는 CPU가 좀 최신 세대기는 해요, 노트북이. i5지만 이건 i7이고. 하여간 그래서 스타2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노바 비밀 작전을 제가, 그래서 어쩌게 하다 보니까 저는 스토리는 다 봤는데, 제가 한번 그 노바 비밀 작전 마지막 팩은 제가 아직 플레이를 안 해봤어요. 사놓기는 했는데. 풀려는 다 있고, 플레이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제가 나중에 좀 PC 부품을 좀더 CPU 메인보드 램을 좀더 좋은 걸로 바꾸고 나면, 그때는 제가 이제 스타2를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 FHD에 60프레임으로 게임 방송을 할수 있으면 그때쯤에 아마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타1은 30프레임 그래픽인데 스타2는 프레임이 60이에요. 60프레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돌려야 되고, 아, 국내 여행 방송이요? 그러니까 숙박 여행은 제가 재정 문제로 못해요. 그 여행 BJ들이 생각보다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너무 빡세. 그리고 제작 환경이. 그 모바일 방송이 사실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차라리 그 야외 방송으로 진짜 화질 좋게 하려면 아싸리 그 최군님처럼 그냥 그 최군님처럼 카메라 PD가 항상 붙어 다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최군님처럼 아예 그냥 카메라 PD가 한명 계속 줄줄이 그 붙어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사실 한나님도 그래서 예전에 그 카메라 PD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야외 방송 한적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 야외 방송도 그냥 모바일로만 하시더라. 그렇고 사실 지금 그 문화 콘텐츠 탐방 그 BJ 모집하는 거에 제가 운영자님한테 문의도 해보고 한번 신청서도 넣어봤는데, 지금 뭔가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안 뽑혔거나 진짜 인기가 없거나. 왜냐면 제가 그 원래 그 교육 담당하는 그 대현 PD님이 있거든요.
그 시상식에서 몇몇 교육 BJ들이 소감으로 얘기했잖아요. 대현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